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형체가 보입니다. 그 유명한 밀로의 비너스인데요. 머리가 없고 거칠고 투박한 청동으로 만들어졌네요. 파바티의 선구자 짐 다인의 1989년작 Looking Toward the Avenue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세계 도시들의 공공미술 작품들을 직접 찾아가보는 지붕 없는 미술관 뉴욕 52번가로 갑니다. 짐 다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파바티의 원조,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작가입니다. 우리에게는 하트 연작 시리즈로 잘 알려져 있기도 하죠. 화가, 조각가, 시인, 행위예술가 등등 많은 현대미술 작가들처럼 짐 다인을 수식하는 말들은 정말 다양한데요. 1959년부터 행위예술로 작품 세계를 펼쳐오기 시작한 짐 다인이 조각에 본격적으로 손을 대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말부터입니다. 당시 짐 다인은 조각의 역사와 그것들을 다른 예술에 어떻게 응용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작품 Looking Toward the Avenue는 그런 짐 다인의 예술적 상상력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짐 다인은 밀로의 비너스야말로 미의 표본이라 생각하고 이를 응용한 작품 시리즈를 선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비너스의 머리가 없습니다. 거기에 하얗고 매끈하게 빠진 대리석이 아닌 거칠고 투박한 청동 소재로 제작이 되었는데요. 여기에 바로 작가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짐 다인은 아름다움은 얼굴의 생김새나 매끈하게 치장된 겉모습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 합니다. 여기에 더해 보는 사람을 압도하는 비너스의 크기는 아름다움이라는 개념이 예쁘거나 귀여운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짐 다인의 작품만큼 큰 뜻을 느끼게 합니다. 뭐 공공미술 작품들이 그렇듯이 Looking Toward the Avenue도 처음 설치될 당시 사람들, 특히 위치의 특성상 매일 이 길로 출근하는 직장인들이 아침부터 웬 머리 없는 흉측한 괴물이냐며 엄청난 불만을 표출했는데요. 지금은 뉴욕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랜드마크로 많은 뉴요커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최근 그것도 뉴욕에서 아시안 혐오 범죄가 많은 사람들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짐 다인의 비너스가 여기에 대해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지는 않을까요?